대표 이만솔입니다.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이 최근 첫 공식 휴가를 갖는다 합니다. 2014년 데뷔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큰 사랑받는 글로벌 스타가 되기까지 쉼없이 달려온 일곱 청년의 휴식을 전 세계 모든 아미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휴가는 국내 연예계에서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합니다. 10대 중후반, 20대 초반의 아이돌 그룹 상당수가 제대로 된 휴식 없이 오랜 기간 과도한 스케줄로 혹사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에서 방탄소년단의 장기간 휴가는 신선하고 바람직한 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는 비단 BTS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계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 다수에겐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죽는 사람이 허다한 나라가 어찌 사람 사는 세상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못 살겠다. 좀 쉬어가며 일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있기에 주 52시간제 공약 내걸어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초 연차 휴가 쓰는 모범도 보이고 했는데 최근 다시 역행하는 모습이 보여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됩니다. 얼마 전 여당이 발의한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 법안은 대한민국이 노동시간 세계 1위, 과로사 세계 1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은 fake love였습니까? 아이돌 그룹의 휴가도 대통령의 연차도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지려면 국민 다수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없이 우리 삶에서 휴식이란 불가능합니다. 주 52시간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당이 도입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철회하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